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거기 등기 절차 총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등기 절차 총론, 자 등기 절차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총론을 보겠습니다. 총론. 자 여러분 요약집 86쪽입니다.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을 몇 가지로 자 총론을 뭐예요?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총론을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등기 뭐라고? 등기 절차. 등기 절차 뭐예요? 총론 얘기다. 총론. 이 총론을 몇 가지로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일반 원칙입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1번 원칙입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 적격이고, 세 번째가 신청인이에요. 신청인이고, 네 번째가 신청서 아니면 신청 정보,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첨부 정보입니다. 첨부 정보. 자,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첨부 서면이라고도 시험 문제 나와요. 서면. 왜? 우리는 방문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그 다음에, 자, 이 등기 접수를 받고, 등기부에 뭐 실행하고,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자, 이 등기법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열심히 하셔갖고, 뭐,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고, 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와도 잘하시는 분 잘하세요. 뭐, 어제 어디 일산 쪽에 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모의고사 40문제 이렇게 30문제 이렇게 오후에 이제 문제풀이 30문제 했는데 거기서 뭐예요? 그 30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리고 이런 분도 한 문제 틀린 분이 두 명이나 나온 거 보고 내가 놀랬는데 이렇게 잘하신 분들 계세요. 잘하신 분 계신데 일단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잘한 사람끼리 뭐예요? 서로 친하게 놀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반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적격 여기 신청인 중에 있죠? 이 신청 중에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뭐예요? 단독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단독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격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등기부상의 명의를 올라가는 적격 이게 나오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첨부정문이 인감인명이 좀 개정된 게 있어요. 인감인명이 개정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자가 뭐예요? 만약에 저당권자가 말소된 게 하거나 잊었는 게 할 때는 의무자인데, 자, 종전에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가 분실되면, 대리인이 보낼 때만 본인이 볼 때는 확인 정보, 인감인명 안 가져오라 그러는데, 이제 무조건 뭐예요? 등기필 정보가 없어지면, 등기필 정보에서 무조건 인감인명 내야 됩니다. 그게 개정된 거니까, 그 개정된 부분만 좀 봐야 돼요. 인감인명이라도 꼭 보자는 점. 그 다음에, 접수받고 실행하는데, 우리가 각하사유 있죠? 이 각하사유 중에, 대표적인 뭐예요? 29조 몇 호의 2호 있죠? 2호. 사건이 생길 것이 아니고, 이건 꼭 보자는 거예요. 이건 꼭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기 절차 총론 중에서 확실하게 보자고 하는 것은 몇 가지만 일단 세 가지 정도는 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인감인명 있죠? 그런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그 일반 원칙 그래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뭐예요? 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인데 뭐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은 뭐예요? 무조건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자 세금을 무조건 거둬야 돼. 무조건 거둬니까 직권 등록에. 근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이다. 자 이렇게 당사자 신청과 자 이렇게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신청 그다음에 관공서 뭐라고 촉탁이긴데 그렇죠?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등기관에 뭐라고 직권과 뭐예요?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입니다. 법원의 명령.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이다. 자 그러면 예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자 일단 의무가 이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법은 1개월의 의무가 있어요. 어디하고 대장의 토지 표시하고 등기부 표제부는 일치되니까 1개월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이 있어요. 이 부특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60일 동안 하라고. 그래서 이 이전 등기 중에 매매는 뭐예요? 잔금 지급일 반대급부가 있는 날도 60일이고. 그 다음에, 자, 증여는 뭐예요? 편부 계약이니까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에요. 일반적인 단순 증여는 뭐예요? 계약 날부터 60일이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증여는 계약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그분이, 자, 유언, 저기 있죠? 사인.
그 뭐예요? 자, 한마디로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내가 죽으면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죽으면서 뭐예요? 죽은 다음에 줘야 되니까 그 죽는 날이 뭐예요? 죽는 날이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자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60일이다. 근데 보존등기는 언제든지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사항이라면 자할수 있는 사항에서 계약 맺으면 그때부터 60일이고 만약에 건물 짓다니까 건물이 완전히 건물 짓고 나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언제든지 뭐 세금 내면서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 맺은 날부터 60일이에요. 언제든지 보존등기 할수 있으니까. 건물 뭐예요? 3층짜리를 건물 2층 짓다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으면 당연히 뭐예요? 자, 건물을 다 짓고 사용승인 받고 보존등기 할수 있을 때부터 60일입니다. 자, 그래서 날짜가 60일이다. 이렇게. 자, 이해만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87페이지에 그 신청지 예외 그 직권 등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직권 말소 등기할 때 다음에 볼 것이고 자, 그맨 아래에 그 3번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나오죠? 30이 아니라 요런 표시입니다. 3번이에요. 이거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아니라 뭐예요? 3번입니다. 전자 신청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두 가지 방법. 그다음에 넘기시면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쌍가로 3번 신청 적격이죠? 그거 별표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다. 신청 적격은 등기부상에 내 명의가 올라가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 명인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이제 구급 시험 문제도 보게 되면 그자 북한 주민이 그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일단 살아있는 사람 외국인 북한 주민 다 뭐라고 그러고 등기부상에 명의가 가능하다 무슨 북한 주민을 위한 특별조치 이런 거 신경 쓸거 없어요. 살아있으면 다 등기부상에 명의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사람하고 누가 사람과 법인은 다 등기부상에 명의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법인을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이 김해김 씨 있죠? 김해김 씨 석송공파 이런 식으로 이 김해김 씨그 종중을 자 종중 명의로 등기를 안 하다 보니까 장자 명의로 등기하니까 그 장자가 죽으면 손자가 내 거다라고 막 그래갖고 문제가 심하니까 비법인을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등기 의무자가 될수 있는 권리요. 그다음에 권리. 등기 권리자가 될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인정해 줬다. 그래서 이 비법인의 누구는 대표자 또는 관리는 자 또는 뭐예요? 관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등기만 신청할 뿐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자 비법인의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88페이지에 그 신청 적격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두 번째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칸에 거기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가 등기만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종중문중 교회 사찰 있죠?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그다음에 아예 뭐예요? 아예 등기부상에 명의를 못 올리는 뭐가 있다는 게 비적격자가 있죠? 자, 절대 태아는 안 태어났죠?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태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자, 그다음에 민법상 조합이에요. 이 민법상 조합은 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왜? 조합은 법인체가 아니에요. 이 조합은 인격이 없고, 자, 민법상 성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계약입니다. 계약이니까 인격자가 아니라는 게요. 그래서 조합 명의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조합원이 3명이라면, 조합원 전원 명의로, 이렇게 조합원 뭐예요? 전원 명의로 한다는 거예요. 전원 명의로. 이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자 명의로, 이 합의 명의로 뭐예요? 합의 명의로. 등기할 합의자 갑, 합의자 을, 뭐 합의자 병, 합의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립학교도 있죠? 학교 명의로 뭐예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뭐예요? 자, 민법상 조합이란 단어가 보이면 시험 보다가 민법상 조합 나면 그냥 없다야. 민법상 조합은 무조건 뭐예요? 없다. 이제 그 민법상 조합 없다. 민법상 조합 없다. 학교 명의로 안 된다. 학교 명의 없다. 학교 뭐라고?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하라 재단법인 그래서 옛날에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는 자 압록고등학교 명의로 못해요 백두재단 명의로 하라 했죠 그 다음에 자 공법인은 자 읍면이동 안 돼요 읍면이동 안 된다는 읍면이동 자시군구 도망 가나다 읍면이동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동사무소 옛날에 동사무소 그 행정복지센터 있죠 그 동사무소 행정센터 동사무소는 자 만약에 뭐예요 세종시의 종촌동에
그 종촌동의 그 동, 그 행정센터는 자, 세종시가 소유권자지 종촌동이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읍면이도 안 된다. 시구, 시군구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할 때, 그 가야면은 적격이 없어요. 자, 누가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자, 누구 이거, 자, 어디, 군이죠, 군. 군이 뭐예요, 군이. 그 군이 소유권자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적격자 보시고, 그래서 맨 아래, 거기, 88페이지 맨 아래 보면 인정 중에 특별법에 의한 농협동조합 있죠? 그래서 절대 이 민법상 조합은 안 되지만, 특별법에 의한 농협동조합은 법인체입니다. 법인이니까, 죽지 않는 법인이니까, 자, 조합이라는 이름을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법인체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농협동조합에 돈 빌리면, 그 소유권자가 주식회사 농협동조합입니다. 농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게, 민법상 조합이 안 된다는 게, 민법상 조합 없다. 오늘, 동민들이 동명의로 동민들이 설립한 법인 아닌 사단, 친목회 쓸 생각이다. 친목회라고. 그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친목단체 명의가 된 거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동명의는 행정구의 명칭이 아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렇게 보지 않죠. 자 우리가 공동인청 얘기입니다. 공동인청 이법 23조에는 자 등기는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뭐예요? 공동으로 하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누가 의무자 권리자가 뭐로 하라고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라고 이렇게 정했다.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놨다. 그럼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하라고 정해놨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의무자 권리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89페이지에 그 의무자 권리자는 이제는 이자가 뭐 매매를 잊었는 게할때 매수자가 권리자고 매도인이 권리자고 이렇게 이자가 문제는 잘안 나와요. 삼자가 문제만 나오니까 삼자가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못 줬는 게 누구? 갑. 2번 뭐예요? 자, 2번.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을구의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저당권이 뭐예요? 이, 자, 저당권이, 소유권이 넘어갔다 보자. 이게 소유권이. 네, 병으로 넘어갔다 보자. 이럴 경우에 채무변제를 저당권 맞추는 게할 때, 누가 권리자냐? 이 권리자는, 등기 뭐라고? 등기 권리자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도 전소유자 있죠? 전소유자. 이 전소유자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저당권은 뭐예요? 설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뭐라고 얘기하고, 저당권 설정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죠? 자, 채무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채무자. 전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라고도 얘기하고, 뭐예요? 자, 채무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설정자는 저당권을 소유권자가 설정해줘, 소유권자가. 얘가 설정해준 거예요, 을한테. 얘는 저당권자고. 설정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권리자는 전소유자, 저당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을 병을 누구라고? 제3자라고도 얘기하고 아니 뭐예요? 현 소유자라고도 얘기한다. 이제 그왜두 사람과 사이에 계약 맺고 얘는 뭐 잊었는 게 받은 거니까 제3자 아니면 전소유자, 현소유자. 이 사람이 등기권리자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이 갑한테 뭐예요? 이 저당권을 안고 사겠다면 갑이 저당권 신담보 채권만큼 돈을 떼고 줬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 갑한테 돈다 주고 사면 얘가 갚아야 되죠. 근데 이 저당권 맞추는 게할 때는 뭐예요? 자 누구도 갑도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병도 이렇게 갑도 권리자가 될수 있고 누구도 병도 권리자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만약에 의무자 얘기 나왔을 때 의무자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못 줬는 게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구의 예컨대 1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을 설정했다. 근데 저당권이 뭐예요? 이렇게 1-1번.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 이전됐다. 치자는 얘기예요. 자,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당연히 뭐예요? 이 갑은 병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왜? 이 저당권은 병 앞으로 이전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당권을 이전받은 사람이죠? 부기등기라 그러죠. 그럼 얘한테 돈 갚고 이거 말소시키면 얘가 살아나니까 절차상 저당권 말소등기 피담보 채권의 소멸 채무변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는 자 누가 의무자는 뭐예요? 병이라는 양수인이 양수인 뭐예요? 양수인 병이 자 얘가 지금 의무자고 얘가 의무자고 그 다음에 자이 부기등기는 뭐예요? 1-1 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예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직권 말소예요. 그래서 항상 주등기 말소되면, 주등기 말소되면, 주등기 아래에 있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 말소한다. 주등기 말소가 되면, 주등기 아래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렇게 봐주지 않죠. 그래서 의무자는 양수인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하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아저씨 갑이 조카 그한테 2번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을 빌려주면 너한테 집 주겠다 라고 계약을 맺었다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의락불 했다 치다니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가등기 됐다 하더라도 갑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예요?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의 공통점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마음대로 뭐예요? 마음대로 현재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가압류가 돼 있던 가처분이 돼 있던 뭐예요? 가등기가 돼 있던. 어?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뭐예요?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는 계속 아저씨다. 병원 직권 말소 대상이다. 제3자가 아니다. 의무자는 자, 왜?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어요. 본등기 종목등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약 맺은 아저씨한테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등기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라고? 갑이다. 네, 갑이다.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그 89페이지에 이 89페이지에 맨 아래에 거기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 이건 의무자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 가등기 시 의무자가 제3자가 아니다. 그 가등기 시 의무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채무변제로 저당권 말소된 게 할 때 이전됐죠? 소유권이 됐으면 이때는 누가 이제 권리자가 중요하니까 저 동그라미 치세요. 그 오른쪽에 전 소유자나 현 소유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자 그 저당권 말소된 게 할 때 저당권이 됐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의무자가 중요하니까 저당권 양수인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양수인 의무자다. 양수인 의무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요 세 가지만 요런 식으로 해놓고 별표 좀 해주자는 얘기 세 가지만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별표 좀 해주자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단독신청 별표합니다. 90페이지 단독신청 꼭 별표 주시고 별표 주시고 자 거기 그 좀 외워두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독신청 좀 이거 좀 외워두지 않네. 단독신청. 단독신청하면 일단 뭐예요?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 있죠? 부표와 등표가 갑오인 혼수를 멸실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해놓지. 에? 신탁해놓지 있죠? 해보자. 그래서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 등표 있죠? 판결로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뭐예요?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뭐라고? 이행하라. 이행 판결 있죠? 자, 그러니까 판결 갖고 단독. 상속 있죠? 자,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죠? 논에다 집쳐서, 자, 답이 대가 됐죠? 그게 뭐예요? 단독으로 소유자만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표는 뭐예요? 등기 명인에 뭐예요? 등기 명인에 표시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죠, 가등기. 근데 보존등기고. 혼동이죠? 수용이죠? 멸실 신탁입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이거 이외에도, 자, 누가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소재불명이에요. 행방명 됐어. 소재불명 하면 되면. 뭐 해야 돼요? 자, 당연히 뭐예요? 자, 그 소재불명하게 돼. 일단, 이, 뭐부터 신청해야 돼요? 실종신고부터 해야 돼, 실종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법원 가서 뭐예요? 공시체구에 한 채권 판결. 공시체고 재권 판결 받는 거예요. 판결 받으면 단독이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외워두자. 그다음 이제 그 뭐에 관련해서 상속과 관련돼서 그 유증 있죠? 유증이라든가 이 사인증여라든가. 자, 그다음에 포괄승계인의 이렇게 포괄 승계인의 뭐예요? 포괄승계인의 등기신청 있죠? 이게 공동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는데 갑이 사망하든 을이 사망하든. 자, 이 갑이 상황에서는 병이라는 상속이니, 을하고 뭐예요?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1번. 소유권 먼저 갑이죠? 돌아가시면, 등기인청서에, 이전 등기인청서에, 병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의무자죠. 이 권리자가 을이고. 자, 이 뒤에 가족관계등록부, 갑의 자식이라는 걸 증명해서 첨부하면, 공동인청이에요. 그러면,
자,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갑이고, 신청사상의 의무자는 뭐예요? 병이죠? 그러면 각하지 말라는 게 가족관계 등록부 처음 뺐으니까. 그래서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이전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해서 을 앞으로 등기해주는 거. 이게 포괄승계래 등기인청의 공동이에요. 자, 두 가지. 공동이다. 그다음에 뭐예요? 각하지 않는다. 안 이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표시 변경하고 표시 변경. 이거는 뭐예요? 자, 표시 변경, 표시 변경. 이건 단독이에요. 근데 권리 변경 있죠? 전세금의 채권액, 전세금을 증액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당권의 뭐예요? 채권액을 증액한다든가. 이게 뭐예요? 이 권리 변경은 이건 공동이에요. 공동신청이다. 공동이다. 그래서 이제, 아하, 다음 중 단독신청이 아닌 것은 이게 공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공동으로. 아니면 직권이 나온다든가. 그건 문제에서 한번 보겠다. 문제에서. 자, 이건 꼭 외워. 근데 이거 외우면서 뭐라고? 단독이니까 권리자만이 단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의무자가 내는 건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 있죠? 이런 걸 낸다고 안 낸다고. 이걸 내지 않는다. 이제. 네, 그런 얘기. 그런 얘기니까. 거기, 쌍가리면 단독 중요하다. 대리와 대위는 잘안 나오고. 대위는 무조건 있답니다. 아, 그 다음에 패소하는 의무자. 아, 물론 여기 판결에서 세 가지. 판결, 이 판결은 뭐가 원칙이에요?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자,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그렇죠. 이게 원칙인 거죠. 이거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토지를 분할하는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예외적으로 뭐가 하나다는 얘기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땅을 두 개를 나누면, 토지를 두 개를 나누면, 자,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2분의 1씩 갖고 있었죠? 이건 갑 거고, 이제 이거 을거 되죠? 이걸 갖고 이제 뭐예요? 보존등기 할 때는 보존등기 단독이니까 단독 신청이다. 공인물 분할 판결 분할하고 단독. 공인물 분할 판결 뭐예요? 분할하고 단독 있다. 단독 있다. 단독 있다. 자, 보존등기 있다든 보존등기도 할수 있죠 이거는. 그런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공인물 분할 판결이 나온 게두 군데예요. 뭐라고? 단독 신청하고 뭐예요? 보존등기요. 그다음에 항상 단독을 할수 있는 사람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있죠? 이 사람만 단독으로 해요. 절대 패소한 의무자 있죠? 패소한, 이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대위 신청은 다 있단데, 패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할수 있다. 이거 말 틀린 말이에요, 절대. 대위 신청은 무조건 있답니다. 근데 절대 승소한,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없다야. 대위 없다. 패소한 의무자는 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소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니까 패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없다. 자,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소유권. 자,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이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10년 소멸시효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이행해달라는 뭐예요? 이행 판결은 10년 기간에 뭐예요? 제한을 받지 않아요. 10년의 기간의 경우에도 뭐예요? 등기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아까 대위 신청은 뭐예요? 대위는 있는데, 다 있다 하는데, 뭐만 없다고? 패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그건 없다. 그 다음에 그 91페이지 포괄승계 내 등기 신청 있죠? 이 포괄승계 내 등기 신청은 뭐예요? 두 가지. 거기 첫 번째 점에, 네 번째 줄에, 이것은 공동인청이므로, 공동인청 동그라미 치시고, 공동인청이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점은 뭐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시군 면장에 서면은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하면, 각하되지 않는다. 등기부상의 의무자하고 뭐예요? 신청사상의 의무자가 다르더라도 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그 내용만 보자.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자, 어디에? 33페이지에, 문제지 33페이지에, 등기 절차 총론 얘기입니다. 등기 절차 총론. 그래서 여기 일단 1번은 등기 절차에 관한 서면 중 옳은 것 했는데, 등기청에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나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 자, 할수 있다. 의사표시의 쌍방 대리와 자기 계약은 인정하지 않지만 등기인청의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인정한다. 그다음에 2번 관공서는 다 해요. 관공서는 뭐예요? 촉탁도 되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통해서 할수 있고, 자, 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거기 그래서 거기 그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을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나 우편에 뭐다 된다.
그다음에 4번 국가지방자치의 소유권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리자 청구에서 등기소가 뭐예요? 등기소가 직권으로 뭐예요? 촉탁등기지. 직권 등기 촉탁하면 촉탁받아서 하는 거지 직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절대 그 합의자 명의로 있죠. 민법상 조합은 그 합의자 명의로 등기한다.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자, 조합은 저는 합의자 명의로 한다. 그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옳은 건 4번이고 5번은 종종문전 기타 권리자 법인 아닌 사자인 내오죠. 법인 아닌 사자일 때는 대표자 관리자가 권리자가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 법인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것이지 대표자 관리자는 단순히 등기만 신청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틀린 거 2번 별표합니다. 자, 거기 종중의 소유권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자, 이 종중은 뭐예요? 비법인이니까 그 세금을 법인세는 있어도 비법인세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종중 대표자한테 거들려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돼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때 대표자 증명조면 등기가 돼 있을 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일 때는 사원청약을, 절대 사원청약에서는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권리자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보존등기 나오면 보존등기도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보존등기. 신축건물 진 사람 있죠? 소유권 취득한 사람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그 권리자가 이제 보존등기 해놓고 8대 의무자가 되는 거고 항상 보존등기는 권리자입니다. 자, 보존등기는 누가 한다고? 권리자가 해요. 보존등기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라고 쓰기도 하고 보존등기 쓰면 틀린다는 게요. 항상 의무자라고 나와야 되는데 의무자가 내는 거죠. 의무자. 법인 아닌 사단이 처분할 때 의무자일 때. 자, 3번이 답이고 넘겨보시면 자, 그 종중총회 결의서는 종중이 뭐예요? 의무자일 경우에만 신청 시 요구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사원총회 결의서는 권리자일 때 내는 건 아니라는 게요. 종중총회 결의서, 사원총회 결의서 종중일 때는 종중청의 결의서, 일반 종중이 아닐 때는 뭐예요? 자, 사원청의 결의서 얘기입니다. 힌트 줬죠? 정관과 기타 귀하 정보를 청구해야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의무, 등기 의무, 등기 인청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일단 거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무상으로 뭐예요? 토지 증여 있죠? 자 효력 발생 때부터 60일까지 안 하면 과태료 처분 2번이 맞고 절대 건물을 신청한 경우에 자 보존등기는 60일까지 준공검사일부터 60일이 아니에요. 네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남하고 계약 맺으면 그때 계약날부터 60일이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을 때부터 60일이에요. 말도 안 되지. 4번과 5번은 표제부예요. 표제부. 1개월의 의무입니다. 1개월의 의무 표제부. 자, 거기 5번은 뭐예요? 5번은 갑이 을한테 뭐예요? 갑이 을한테 X부동산에 부담 없이 뭐하기로? 증여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그래서 일단 거기 갑과 을은 증여 계약을 발생한 것도 60일. 계약 효력이 발생한 60일이죠? 맞고.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 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아요. 응? 효력을 잃지 않는다. 신청기간 내 과태료만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자 갑이 X부동산에 대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했으면 할 수 있는 있음에도 안 했으니까 그 증여계약을 맺은 날이 뭐예요? 60일 그 기산이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X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해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거 아니다. 왜? 중간세약 등기는 행위자만 3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이지. 자, 단속조항, 그 강행규정이고 단속조항에 단속조항이니까 행위자만 처벌하겠다는 점. 그 다음에 5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 동거라면 이거 매매죠? 매매를 하게 되면 계약이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기산이다. 계약이 정한 뭐예요? 그게 아니라 계약날이 아니라 반대급부예요. 반대급부. 반대급부 잔금지급이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너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을 별표합니다. 6번이 중요하다. 6번. 6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태아는 안 되죠? 태아 없다. 학교명이 없다. 학교명의는 무조건 없다. 민법상 조화 없다. 자, 민법상 조합은 절대 없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가 신청한다.
그게 옳은 말이다. 그 사단 명의로 단지 대표자하고 관리자는 몸한다. 등기만 신청한다. 그 다음에 5번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인정에 당사된 능력이 있으므로 읍면은 뭐에 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절대 시, 군, 구, 도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 문제는 병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써있죠? 이게 그냥 허당이야, 그냥. 병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자, 아무 얘기, 무슨 물상보증이로 말도 그냥 채무담보를 위해서 갑과 을이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했으면 갑이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채용하는 의무자예요. 자, 을이 권리자고. 병은 뭐예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당연한 얘기고. 아, 17세 갑은 뭐예요? 살아있어요. 미성년자 살아있어요. 자, 있다야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성년 후견인 갑은 피한주, 피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해서 자, 절대 뭐예요? 이의 대리는 의사표시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있죠? 그 다음에 거기 5번도 뭐예요? 피한정 후견인 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적격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별표해 주시고 자, 9번을 별표해 보시면 거기 법인 아닌 사단인청의 경우 등기소에 뭐라고 예, 제공해야 될 뭐예요? 신청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인청의 경우 등기소 제공할 정보에 틀린 거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제공 자, 종종에 등기 신청할 때는 대표자 증명서는 요구됐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절대 정관과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는다 말도 안 돼요. 꼭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 아닌 사단일 때는 정관 규약하고 그 사원청의 결의서 있죠? 그 두 가지만 살펴두시면 돼요.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외에 세금은 대표자가 내야 되니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종중이 의무자일 때는 인감명은 대표자 인감명 내야 된다. 아, 종중일 때. 자, 넘기세요. 10번 별표합니다. 자, 10번을 별표해 드시고 거기에 뭐라고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아파트 입주자 대비 명의 있죠? 아파트 입주자 왜 비법이냐, 비법인. 아파트 입주자 대비 회의 명의로 아, 대표자 관련이 등기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2번에 농협동조합은 부동산의 조합원 명의로 합의로 등기 말도 안 돼. 조합원 합의가 아니에요. 자, 이 농협동조합은 법인이에요.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 자, 농협동조합이 명의로 그대로 쓴다는 거죠. 특별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같이 공법인은 있다. 없다가 아니 있다고. 그 다음에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한 사단을 설립해서 침묵해. 그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게 맞아요. 자, 사립학교는 자, 누군지 불문하고 거기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니까. 학교 명의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예, 학교 명의로,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자, 11번은 공동회의한 것을 모두 고르라. 공동인청을 모두 고르라 했죠? 공동인청을 모두 고르라. 하는 게. 그러면, 일단 거기서 보시면, 공동인청 얘기 나왔을 때, 수용은 단독이죠? 자, 수용은 단독에 기억은 뺍니다. 1번과 기억 2번. 니은 뭐예요? 법인 합병, 니은 들어가야 되죠? 예, 4번 아니면, 어디, 공동할 등기를 모두 고른다면 뭐예요? 일단, 기억 니은 빼버려요. 자, 공동인청이 이해할 등기를 모두 고른다면, 일단, 거기, 그, 소지 수용 단독 빼고, 그 다음에, 니은 소지, 법인 합병은 단독이니까 빼고, 기억년 들어간 거, 1번, 2번, 4번, 5번 빼니까 답이 뭐라고? 3번입니다. 왜? 디귿, 자, 그, 근저당권의 변경이에요. 변경 등기는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감액하자고, 공동이고, 유증 공동이죠? 자, 이 소유권 포기 이거 공동이에요. 소유권 포기. 그 신탁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신탁도 단독이지만 말소서 단기니까. 소유권 포기 이거 자, 공동인청입니다. 공동. 답이 뭐예요? 3번이다. 그다음에 14번 채권자 대위신청 옳지 않은 거. 자, 채권자의 대위신청은 채무자의 신청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청구권 대하는 거. 자, 대하는 것이면 신청권을 대하는 것이면 청구권 대하는 게 아니죠? 신청권을 등기법이니까 등기인청권을 대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대인청할 경우에 신청정보에 대위원인을 기재해야 되고 채권자가 대인청한 등기는 채무자가 의무자 또는 자 절대 그 권리자 있죠? 팔아먹는 거를 대위하진 않아요. 항상 뭐예요? 등기를 뭐예요? 권리를 얻는 거를 대위해서 자 이익을 취해야 되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위권 다시 대위가 하나 하고 등기 마치면 완료 통지서 보내주고 자 13번을 별표합니다.
단독에 한 등기를 뭐라고 모두 고른 것은 단독에 한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단독 보존 등기 맞소 니은은 빼야 되죠. 니은은 빼고 자 그래서 3번은 빼고 기억 한매권 행사 있죠. 한매권 행사로 이전 등기 해보죠. 이건 뭐예요? 공동이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한매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을이죠? 이 아래 뭐는 거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해요.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이제 환매권을 실행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와요. 원인을 뭐라고 환매를 원해서 갑 앞으로 해오죠? 그럼 이게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예요. 얘가 그죠? 그러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 공동이청이다. 그 다음에 혼동 단독이죠? 유역지 지역권은 이거 유역지 지역권은 직권이에요, 직권. 그래서 이렇게, 자, 유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으면, 이 승역지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1번에서 무슨 등기? 이 지역권 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 이 설정 등기는, 설정 등기는 이 공동인청이에요, 공동. 근데, 어때? 유역지 등기부상에 유역지 땅이 지역권을 갖고 있으니까. 1번, 유역지가 뭐라고? 유역지가 뭐예요? 지역권이다. 자, 이 등기는 뭐예요? 이것은 직권을 하는 겁니다. 직권. 자, 미음은 직권이죠. 직권이니까 2번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라면 보존등기 그다음에 혼등기입니다. 혼등. 응?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40페이지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당연히 이전 등기 말소 패소하는 의무자 있죠? 패소하는 의무자는 없다야. 패소하는 의무자는 무조건 없습니다. 없다. 절대 2번은 확정 판결이 아닌 가지뺀 선고할 수 없다. 3번이 답이에요. 왜? 이행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확정 시기가 언젠가 관계없이 있다. 3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거기 그 4번의 확정 판결에서 말소 등기할 때는 그 이해관계 있죠? 이해관계 승낙서 내야 돼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자, 5번에 판결에서 연계할 경우에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 날짜가 기재가 없으면, 자, 등기 인청 시 판결 송달일을 쓰는 건 아니에요. 자, 당연히 판결 뭐라고? 판결 선고 날짜를 쓰라, 선고는. 확정 판결일 때는 형성 판결 있죠? 형성 판결은 뭐예요? 자, 판결 확정 날짜고, 자, 이행 판결은 뭐예요? 선고 날짜. 자, 16번을 별표합니다. 그 16번을 별표해 두시면 판결에 한 연기할 때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뭐예요? 확정되면 예, 공유물 분할 원인에서 있다야. 공유물 분할 판결 뭐예요? 분할이란 단어 없죠? 야, 그러면 있다야 그냥. 형사 판결을 원인으로 판결 자 형사 재판에서 원인 모해가 판결되면 보존등기 경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게 말도 안 돼요. 그 판결 갖고. 자, 이 형사재판은 아니에요. 민사소송 얘기예요. 민사소송 얘기니까. 자, 판결 정본과 판결이 송달진, 자, 절대 뭐예요? 형사재판 갖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송달진명서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확정진명서를 첨부해서 절대 소송이 끝나지 않은 것은 자, 등기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에. 집행법원의 촉탁에서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뭐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첨부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집행법원의 촉탁에서 한 것은 뭐예요? 그 필요 없어요. 자, 10년의 경우에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뭐예요? 1번만 옳다. 자, 공임을 분할 판결 분할하고 있다. 공임을 분할 판결 분할하고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7번을 별표합니다. 17번을 꼭 별표해 두시고,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독 신청 얘기죠? 틀린 거. 단독 신청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자, 미음부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음은 뭐예요? 옳은 거, 틀린 거 있으니까 미음은 답이 아니야. 미음 지워. 자, 4번과 뭐예요? 5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짧은 건 뭐예요? 디귿 있죠? 이행 판결에서 등기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할 수 있다. 디귿도 지워. 미음도 지우고 디귿도 지우고 2번 아니면 3번이야. 니은은 7곱수 똑같은데
기억 아니면 니은인데, 자, 거기 기억의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해제할 경우 의무자가 소재불명으로 채권 판결받았죠? 아, 판결받았으면 뭐요? 한 사람분이 못하지. 단독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뭐예요? 옳은 거니까 답이 아니야. 그래서 답은 3번이다 하는 게요. 니은 수용 얘기하면 일단 절대 문제 풀 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수용 얘기가 나오면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하다. 수용 얘기하게 되면 자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거 있죠? 등기를 뭐예요? 신청하는 것은 등기 신청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단독 아니면 뭐예요? 단독 아니면 촉탁이야. 자 그러면 수용의 성질상 수용을 한 다음에 공공사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절대 직권말소야. 직권말소. 단독말소라고 하는 건 없어요. 직권말소하고 왜냐면 수용을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수용이 뭐예요? 자 수용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지 한다 그러면 자 뭐예요? 당연히 실효가 됐죠? 그 수용의 등기를 말소시키려면 공동말소예요. 단독말소는 수용에서 단독말소는 없습니다. 자 지효권하고 상속등기 빼는 건 다 직권말소지. 자 단독으로 하는 게 없고 다만 뭐예요? 가만 자 그 뭐예요? 그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그 뭐예요? 재기를 뭐예요? 실효가 됐으니까 공동으로 말소한다는 점. 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그 다음에 자 물론 그 니을은 말소된 게 할 때 이해관계인 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직권말소예요.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니을은 직권말소다. 그게 틀렸다. 자 18번을 별표합니다. 자 확정 판결의 등기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래서 확정 판결의 등기 인정이 틀린 거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동 인정에 요구되는 등기를 하더라도 다른 일반 의사 표시에 의한 등기일 때 단독할 수 있다. 단독 맞는 얘기다. 2번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의 등기하지 않고 패소한 의무자 패소한 의무자는 뭐예요? 없다. 패소한 의무자는 대의도 없다. 무조건 없다. 그다음에 3번 승소한 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 종결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그 판결에 의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갑을 병손으로 이전 등기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의 말소 판결을 뭐예요? 자 얻은 경우 갑은 확정 판결에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을을 대위해서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을을 대위 있죠? 애들 대위나무 있다야. 10년이 지난 경우에 뭐예요? 거기 10년이 지날 때는 등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2번은 뭐예요? 패소하는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19번은 대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그 신청에 뭐예요? 그 등기 인청에 대리에 관한 기술로 뭐예요?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자 1번에 자기계약과 쌍방들이 허용돼요. 그 다음에 등기는 등기권리자 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뭐예요? 출석해서 일을 신청해야 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 할 때는 대본 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이 출석할 수 있죠. 국가가 부동산을 3번을 추적할 때는 법무사를 국외에 의무자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가능하다. 자 등기인청 접수 후 등기 완료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 사망했죠? 신청이 적법하다면 등기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할 때 그때를 시기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대리는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을 구별하는데 방문 등기 인청의 대리권은 양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전자 인청은 뭐예요? 변호사 법무사 합니다. 3번이 답이다. 3번이. 자, 그 뒤에 이제 뭐예요? 신청서 첨부 서면인데 우리가 뭐예요? 자, 몇 페이지에 92페이지 등기 인청도 첨부 서면 있죠? 등기 인청과 첨부 서면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볼상은 뭐예요? 볼상이 그렇게 그래서 한번 봐 설명 들으시고 왜 요즘 뭐예요? 요즘 여기 추세가 요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자 기본 뭐예요? 기본 내용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예요? 일단 우리가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아까도 한번 봤지만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뭐냐는 게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등기필 정보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인감증명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아까 사원총회 결의소, 종중총회 결의소죠. 이렇게 사원 뭐라고? 사원총회 결의소, 종중총회 결의소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에요. 그럼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 이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뭐냐? 그럼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자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변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일단 주소증명서면하고. 자, 주소증명서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지만 사람이 아니면 부동산 등기표란 등록번호 증명서면 있어요. 등록번호 증명서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의무자가 내는 서면과 권리자가 내는 서면이 뭔가는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 신청서 얘기 나오죠? 신청서 얘기 나오는데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신청서 아니면 신청 정보 얘기인데 일단 신청서 신청조면 필요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으면 뭐예요? 필요사항이 있고 그에 뭐가 있어요? 임의적 사항이 있어요. 특히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자 우리가 약정특약 얘기 나오는데 약정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임을 불분할 특약 권리서면의 약정 있죠? 약정 특약 나오면 부기등기 대항력이 있는 거야. 부기등기 대항력. 근데 만약에 뭐 임의적 사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등기 원인에 이렇게 뭐 등기 원인에 뭐 등기 원인에 존속 기간에 등기 원인에 뭐 지루에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등기 원인에 존속 기간에 약정 자, 지루의 약정 이런 단어가 이게 등기 원인에 계약 상에 약정이 있으면 이게 바로 임의적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필요적 사항 중에 뭐 여러분이 이해할 사항은 절대 등기법은 합의 지분이라는 게 없어요. 합의 지분 나무 조건 틀린 말이고. 임의적 사항 그래서 꼭 뭐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의적 사항 중에서 존속기간 있죠? 이런 존속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료라든가, 자, 그 다음에 변제기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건 뭐예요?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야 된다. 등기 원인은 뭐예요? 지료에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지료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게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자, 92페이지에 그 필요적 사항 중에서 부동산 표시, 신청인 표시 나오죠? 그 신청인 표시 중에 합의는 지분 쓰지 않는다 나오죠? 그 다음에 작성 방법, 위에 작성 방법은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이 하나의 물건에 신청서가 한 장이에요. 자, 그런데 일괄 신청이 그거예요. 일괄 신청이.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부동산이 세 개예요. 이렇게 부동산이. 자, 이렇게 부동산이 몇 개라고? 세 개단, 세 개. 자, 그럼 부동산 세 개면 이 매매라는 원이 있죠? 다 매매예요. 하나가 상승이고 하나는 뭐예요? 증여가 아니고 다 매매. 그 다음에 잊었 능계라는 목적이 같아요. 하나는 잊었 능계, 하나는 상승.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저당권 설정된 게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동일 관할 등기소가 동일해요. 관할 등기소 이렇게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뭐예요? 동일하다면 당연히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자 거기 그 전자표준 양식은 방문 신청할 때 쓰는 것이지 전자적인 신청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전자표준 양식과 일반 양식인데 일반 양식은 옛날부터 썼던 거예요. 종이로 된 등기부 있을 때부터. 근데 지금 이제 전산 등기부가 바뀌니까 전자표준 양식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국가가 자꾸만 뭐예요. 양식을 전자표준 양식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자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자, 무슨 방식이라고 전자표준 양식은 방문 신청할 때 쓰는 것이다. 근데 방문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은 뭐예요? 신청서에 자 이름을 쓰고 뭐예요? 도장 찍고 기명하고 날인한 경우도 있지만 사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이제 서명제도가 나왔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방문 신청의 경우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간인해야 된다 했죠? 간인해야 되고 권리자 문제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예요?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자 이렇게 붙어있죠? 뒤에 자 신청서 플러스 첨부서면 있으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도장 찍는 걸 우리가 간인이라고 해요. 간인이다 그렇죠. 정정 간인은 여러 명이 해야 된다. 누가 뭘 고쳤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물론 93페이지 임의적 사항은 약정 특약이고 항상 뭐예요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지료 있죠 변제기이자 이런 것은 뭐예요 항상 그 등기 원인의 이 등기 원인의 계약상의 약정인 이 말이 들어간다 보자.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거기 95페이지 뭐가 나와요? 원인 증서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새 잘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이 개판치는 소위 있죠? 계약. 자, 거민제도예요. 그래서 계약에 의한 개판치는
수인은 뭘 받는다 이거? 검의 받는다 이렇게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라는 게 검의제도.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무슨 능기 할 때 잊었는 게 할 때. 그래서 이게 요건이 두 가지예요. 계약하고 뭐예요? 잊었는 게 하고. 그러니까 계약이 아닌 거. 예컨대 우리가 잊었는 게 할 때 원인이 중요하죠? 원인이 중요한데 뭐예요? 자, 매매는 계약이에요. 근데 상속, 유증 뭐예요? 수용, 진정명의 회복이죠? 취득취소 이런 건 계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잊었는 게 할 때 얘기하지. 가든 게 할 때나 이전 청구권에 가든 게 할 때는 안 돼요. 그래서 검의 받는다는 쪽. 그러니까 만약에 판결, 계약을 맺었는데 갑갈이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 안 해서 우리 판결 받았으면 판결서에도 검의 받으라는 거죠. 자, 근데 예외가 뭐냐는 게 예외. 자, 뭐예요? 토지. 아,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뭐예요? 이후부터 매매계약서를 무엇으로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를 제출하죠? 등기 원인 증서. 이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뭐 할 때는 제출할 때는 뭐예요? 자, 어디 가서 자, 이 등기소 가기 전에 소관청 그 구청이나 시청 가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있죠? 이걸 받으라는 신고필증. 근데 이제 뭐예요? 매매 목록 있죠?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한 개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니까. 그다음 이 토지 거래 허가서 있죠? 토지 거래 뭐예요? 허가서를 뭐 하게 되면 이걸 첨부하게 되면 검의를 받은 걸로 보겠다. 검의를 받은 걸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두 가지 이해만 보자. 두 가지 이해만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죠?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 얘기인데 이 등기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갑이 자 자기 땅에다 신축 건물 짓죠? 이 보존등기 해요. 이게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고. 그러면 이 갑은 이 권리자일 때 권리자가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리자일 때 등기하면 이 갑은 등기소에서 등기표 정보를 받아요. 이 등기표 정보를 뭐예요? 이 권리자가 받는 거예요. 권리자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잊었는게 해줄 때는 이 갑은 뭐예요? 등기필 정보도 내고 인감증도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등기를 공동으로 할 때는 당연히 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유증, 사인증여, 권리 뭐라고? 권리변경등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공동이청이에요. 당연히 뭘 내야 돼요? 등기필 정보 내야 돼요. 근데 단독일 때는 내지 않죠? 근데 이외가 뭐예요? 이 폐소환 있죠? 폐소환. 패소환? 뭐 패소환이 아니라 단독일 때 승소환이겠죠. 패소 왜 패소가 나와 갑자기. 승소환 누구? 승소환 등기 권리자는 아무리 단독을 하더라도 아 승소환 등기 의무자죠. 권리자는 안 되지만 승소환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반드시 뭐 하라는 게 이거 내라는 게. 그래서 아까 그랬죠. 여기서 지금 여기 안, 아 여기 지웠네. 아 여기 지금 단독 신청인데 단독 신청은 권리자만이 단독을 하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안 해도 되는데 누구니까 예외로 뭐예요? 승소한 권리자니까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몇 시 됐어요? 몇 시 됐으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증, 인, 석을 뭐라고? 조소하라는 게 출석해서 본인이라든가 뭐예요? 본인이, 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 출석해서 출석해서 뭐예요? 직접 등기관 앞에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확인조서 작성하고 확인조서. 근데 법무사한테 7만원 주고 확인정보 받든가 아니면 뭐예요? 공중사무실 가서 공중받은 뭐예요? 공중부분을 내든가 딱 방법 몇 가지라는 게 이거 세 가지라는 점. 자 그런데 그 4번의 인감명은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특히 어디? 제출 대상 중에서 제출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그래서 의의 밑에 소유권 가등기 명의 밑에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의무자로 등기별 정보 분실했죠? 없어졌죠? 그 확인 정보나 공정 부분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쓰세요. 출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등기별 정보를 분실해서 뭐예요? 분실하여 자 그 다음에 확인 정보 얘기 나오죠? 확인 정보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뭐라고 자 출석도 쓰세요. 출석 출석을 하든 확인 정보든 공정 부분이든 여하튼 무조건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의무자일 때 등기필 정보 분실했으면 무조건 뭐 인감증명도 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이게 해정된 거니까 이걸 참 잘 좀 이해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감증명은 자 이런 식으로 인감인은 소유와
초세상을 설정하는 것이지 병마리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가미는 자 이렇게 인가미는 뭐예요? 인가미는 누구하고 소위와 저 세상을 설정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거 병마리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감임명을 내는 것은 무슨 능기 할 때 이전 능기 할 때 그죠? 그럼 또 이 을이 자 누구한테 다른 사람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자한테 이건데 저당권 무슨 능기 할 때 설정 능기 하죠?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하든 전세권을 설정하든 이렇게 무슨 능기 할 때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설정 능기 할 때는 뭘 내라는 게니까 인감임명 내라는 게 그럼 우리가 등기 목적 중에서 보통 뭐예요? 자, 설정하고 소유권이 아닌 게 나왔고 뭐예요? 설정 아닌 거 있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 지상권 설정된 게, 전세권 설정된 게 아니면 이 병마리가 그래 이거 말소 등기 내줬는 게 하죠? 병이란 소유권자가 아니다가 말소나 잊었는 게 할 때는 자 이렇게 이 을이 병한테 설정된 게 할 때는 얘가 소유권자 문제니까 내지만 얘가 뭐 1-1번 저당권을 뭐 하거나 잊었는 게 하거나 말소 등기 하거나 이렇게 잊었는 게 할 때. 자, 이럴 경우는 뭐예요? 뭘 안 된다? 인감임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인감임명을 뭐 할 필요 없다고?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인감임명을 제출을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왜 병이란 사람은 저당권 등기를 마치면 얘를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이것만 내면 되지. 굳이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인감임명 낼 필요 없어요. 근데 이 갑이 을한테 줬는 게 할 때는 등기별 정보도 내고 인감증도 내요. 소유권자. 얘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할 때 얘도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등기별 정보 받았죠? 얘가 잊었는 게 맞추고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이거하고 인감증하고 두 개를 다 내라는 게 설정된 게 할 때는 하여튼 인감증은 자 소유권자가 문제를 떼내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자 병마리는 뭐예요? 병마리는 이 병이 말소 등기나 잊었는 게 할 때는 이 얘가 받은 등기별 정보만 내면 되지. 이제 이게 분실했을 때는 뭐예요? 분실했을 때는 탈수 없이 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률을 내라 이제 그런 얘기지. 그래서 거기 그 자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의무자일 때 내고 자 소유권의 가등기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는 자 공동 말소가 아니라 단독으로 할 때는 너의 의사를 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게 뭐 내라고 이거 인감률을 내야 된다는 거죠. 소유권 이외에 등기명인이 뭐예요? 의무자로 등기할 때 내라 그랬죠? 뭐 할 때, 자,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무조건 출석이든, 이게 다 세 가지. 이게 출석이든, 확인 정보든, 공중부분이든, 대리를 보내든, 본인이 오든 간에 무조건 인감명을 제출합니다. 바뀌었다는 게. 이거 바뀐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줄쳐놓고. 자, 그래서 거기, 자, 소유권 이외에 등기명인이 의무자로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확인 정보나 공정부분 낼 때 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자, 97페이지에 거기, 자, 제출 방법, 그래서 자연인은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뛰는 거니까, 거기 법인 또는 외국 회사일 때는 뭐예요? 거기 대표적인 감염력 줄치세요. 법인 동그라미 쓰고 대표적인 감염력. 물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대표자의 관리인 감염력이고. 자, 법정 대리인 건 뭐예요? 법정 대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2국민 동그라미 치고 제2국민은 한국 최후 주소지 관할청이나 등록지 인감유명 됩니다. 절대 일본에 살고 있는 제2국민은 일본 관공소에 인감유명 된다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미천부 얘기죠. 보존등기 상속등기 아까 여기 있죠. 지웠나요? 자 등기필 정보와 마찬가지로 자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필 정보라든가 인감유명을 낼 필요 없어요. 왜? 의무자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아 자 그 세 번째 위 제출 대상 중 나오죠. 거기 중간에 두 번째 줄에 공정소 동그라미 치고 공정 받으면 자 법무사가 책임지니까 굳이 필요 없다니까요. 인감유명 몇 개월짜리고 3개월이죠. 3개월짜리고 자 우리가 매도용 인감유명이 있는데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중간일 빠뜨리는 걸 생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감유명 첨부해야 되는데 인감유명에는 이 오른쪽에 도장이 있으면 항상 뭐라고 이거 매수자 표시를 해요. 매수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이걸 꼭 써야 된다는 게 이걸 이거를 뭐예요? 안 쓰면 등기부 안 받는다는 게요. 근데 매매로 한 이전등기가 아닌 데는 뭐예요? 아무거나 3개월짜리 내면 된다. 그래서 거기 그랬어 있죠. 자, 그 인감유용은 매도용 이외에는 그 용도란에 표시와 등기 목적이 일치하지 않아도 뭘 하지 말라고 이거 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인감유용 올해 그 개정된
그 개정된 부분만 있죠? 개정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98페이지에 제3자의 허가 등록 승낙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뭐예요? 우리가 한 농지 취득 자유 증명 한 4번 나왔는데, 뭐 그거는 일단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6번의 대리권한 증명서면서 거기 98페이지 맨 아래 거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거기 총인 부동산 처분은 의무자가 하는 거니까 사원청에 줄만 쳐놓으세요. 사원청에 줄만 꼭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쌍가루 7번 주소증명서면은 권리자가 내는 곳인데, 이거죠. 권리자가 내는 거죠. 권리자. 왜 권리자가 내냐면, 일단 등기부상에 다시 얘기해주면 이 보전등기는 보전등기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보전등기는 누가 한다? 권리자가 한다. 보전등기는. 그럼 이렇게 등기부상에 갑이란 사람이 신축 건물 짓고 보존등기 하죠? 그럼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이렇게 이 소유권 보존등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자가 할 때는 주소증명서면 여기 뭐예요? 주소가 맞는지 주민등록번호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전등기 할 때는 뭐예요? 이전등기 할 때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죠? 이 권리자권 내는 거지, 이 의무자권에 이미 써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다만 이전등기는 세금 때문에 왜 이, 자, 이 등기권리자 주소증명, 만약에 이전등기 할 때는 소유권, 특히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권도 내야 돼요. 왜냐면 이 건물별 제한세는 7월인데 6월이 기준이에요. 6월 전에 팔면 매도인이 내야 돼, 매도인이. 그래서 세금을 매도인이 내니까 등기부에 새로 등기명이 되는 권리자는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출치세 그거. 다만 뭐라고 이전등기 신청할 경우는 뭐예요? 의무자의 주소증명을 제공한다.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는 도! 그러니까 이전등기 할 때는 의무자 것도 내야 되고 모두 내다 권리자 것도 내라 그 얘기 지금. 그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자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것만 보시고 이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주면서는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두 가지만 딱 봅니다. 두 가지만. 왜 사람 이름 밑에는 뭐예요? 번호 써야 되니까 주소 주면서면 써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자 그 출치세 국가지방자체는. 국가지방자체에 국제정부 외국 자 외국정부 국제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줘요. 법인은 주사무소 있지 관할정지소 등기관이고 거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나 국내 영업소 설치 등기를 아니한 그 외국 법인이 있습니다. 외국 법인 그죠? 자 영업소 설치 등기 안에 니네 나라에서는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영업 설치 안 했으니까 자 이건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테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예요?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국가지방자치하고요, 두 가지만. 왜? 외국인은 안 해도, 외국인은 그, 자, 외국인 관세회장, 자, 뭐예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이죠? 그 지방출입국, 출입국. 절대 외국인이 우리나라 올 때는 출입국을 통과 안 하면 그 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국이라는 단어 보면 되니까. 하여튼, 국가지방자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지방본장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렇게만 보세요. 자. 거기 그 뒤에 대장하고 도면 얘기인데 도면은 용익물권 할 때도 중요하니까 자 조금 쉬었다 문제 풀겠습니다.